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준비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준비하자 라는 말씀. 오늘 본문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 마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는 틀려요.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셨고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는 후회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에 후회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뭔가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함은 완전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지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이 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말은 만물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만물의
통치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일에 그 누구도 거기에서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신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굴복해서 완전히 항복했다. 어떤 의미에서 좋게 말하면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오해가 좀 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항복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이런 게 더 단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행하심은 다 선하시고 그 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나를 이끄시는 것은 선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손듭니다. 이 항복의 의미는 뭐죠? 나를 당신 것으로 쓰세하고 바친다는 의미도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은 다 선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냐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도 선하신 거예요. 왜? 그 길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전 것은 당연히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기 위해서 이전 것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깨어져야 되고 아직도 무너져야 되고 아직도 부서져야 되고 아직도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분의 이끌림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고 선하신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눈 멀고 귀 먹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담도록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주가 되시고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거룩한 가운데 살기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영원히 그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역을 했느냐? 마귀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를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정하신 것은 이 마귀가 그와 같은 반역을 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에게 준 계명은 곧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따라 행하도록 주신 것이 법인 거예요.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신약에 와서 나타난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고 한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로 하여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느냐? 여기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노임 속에 있게끔 두시고 이제 이 생명을 택하라고 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불순종하면 사망인 거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녕 죽으리라 한 말씀을 안 믿고 먹지 말라 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로봇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냐? 사랑을 가르쳐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룩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떠한 축복인지를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거. 우리에게 이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 이게 의인지 이게 불의인지를 이 안에서 양심이 알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도 우리 알아요. 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주셔서 내가 죄를 지면 죄가 내 안에서 죄의식이 생기도록 양심이라는 게 율법이 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건 하는 말이지 로마서 2장 14절에 분명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양심을 주셔서 이것이 불의인지 내가 스스로 알게 했고 또 창조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느낌을 다 믿기 전에 가지셨을 줄로 알아요.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부모로 인해서 알게 되지만 그렇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신이 있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막연한 보이지 아니하는 신적 존재를 인정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거예요.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거는 뭔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뭔가 신이 있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아오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면서 죄가 관영하게 됐고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그들이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대로 줬지만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을 또 야곱을 낳게 하고 열두 아들을 낳아서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들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시킨 것이 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게 하시고 그가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돼. 불순종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세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고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내려보내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가르쳐줄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족속이에요. 가장 적은 족속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하나가 움직일 때 그들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걸 알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만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자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한 사람으로 지으시고 거기서 온 인류가 나오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을 했느냐가 이제 13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자정하리라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자기도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15절에 뭐라 그러죠? 그를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지옥 심판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요 이사야에서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교만해서 자기를 높인 자를 향해서 말했지만 그를 빗대어서 사단에 반역한 것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그거를 먹어서 이렇게 됐어.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어가 아니라 이 여자인 교회가 이 불순종을 해서 다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제 어디서 말해요? 구약이 말하잖아요. 다른 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말해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했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각각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것을 나타내신 거죠. 마귀를 지멸하신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도록
사망으로 이끈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해놓고 나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죄 가운데 사느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살지 아니하도록 만드신 사건이에요. 처음에 범죄한 하와나 그 이후에 택한 이스라엘이나 다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말은 하고 있고 또 찬양은 하지만 부활의 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렇다면 육의 내가 나오지 말아야죠. 내 고집이 나오지 말아야죠. 내 생각이 나오지 말아야죠. 내 판단이 나오지 말아야죠. 내 시계, 어떤 삶의 방법이 나오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죽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사는 삶인 거예요. 이전의 육의 사람,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았고 내가 해왔고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가졌던 성격, 내 사람들 말하죠. 이건 내 성격이야. 난 원래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난 원래 그래.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은 죄 사람인데 그럼 당신은 의인이 아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전에 내가 내 고집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고집이 없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전에 내 고집은 이전에 내 삶의 방법은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떻다고요?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열심히 나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육에 대해선 이제 죄에 대해선 죽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접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모든 걸음을 움직이고 내가 생명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외우고 말하면서 내 모든 걸음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등이 되어진다는 말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발걸음을 뛰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맙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그래서 모든 말에나 행함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내 생각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어드리려고 애를 써요. 주님이 언제 내 생각으로 믿어드리라 그랬어요. 말을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바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부활 안 합니다. 부활은 둘째 치고 휴거할 것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나 휴거하나요? 부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무슨 사랑?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길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까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옛 사건, 202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으면 순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준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 뭔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선과 악을 드러내셨어요. 율법으로 온전하다고 한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율법을 딸딸딸딸 외는 서기관들이 악한 것을 드러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선악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선악을 부활하면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공의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 그 의로 우리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의가 되셨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도 되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대로 잘 살면 이게 축복이에요.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살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을 만월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생각으로 잘못 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심판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 더듬어서 찾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님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소생이 되어졌어요. 그분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그분의 소생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아들이 되어져야 그 피로 낳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분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고 그분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그분이 가진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생이니까. 그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창세기 시대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게끔 했는데 그것도 또 몰라서 또 범죄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의 은사 자랑을 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하는 거야? 바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것 밖엔 길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으로 주지 않았고 그분만이 공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의 의로 살아야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교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은사를 받아서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공의를 따라 살고 그 생명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건데 죽지는 않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심판주가 되셨죠.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인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담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분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한 사람으로 죽어야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말로만 부활하신 예수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이 사셔야 합니다. 훗날 부활할 거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계속 채워서 부활 생명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에 죽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써 채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불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것들을 이 땅에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 거라 그러지만 이 로마서는 믿는 이방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이방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달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너희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니 어때요? 그들에게 분명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연 만물에게 다 보여 알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그것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우리 눈에 확증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 먼저 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세요. 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걸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게 한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예요. 근데 이거 제껴놓고 다른 거를 안 준 거에 대해서 불평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은 선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는 건 왜 그래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열심히 미련한 자 얘기 많이 듣죠? 육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회개를 해야 될 판인데 22절에는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 그래요. 내가 안다고 열심히 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고집이에요. 버려야 돼요. 왜 내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 아닌 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얻어진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사람의 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 이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보니까 그냥 동물의 형상으로 난 안 바꿨어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다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꾼 것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거짓 것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걸로 바꿔버려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면 그 사람들을 섬기기에 바빠요. 교회를 섬기느라고 온 밤을 새면서 열심을 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때문에 목사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니까 목사님도 섬기는 거지 목사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 세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 뿐인 거죠. 근데 이 목사가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핏값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더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겠어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회개를 누가 촉구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어요.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도 주님은 또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주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으셔요. 앞으로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는 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계십니까? 순교의 자리를 갈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자랑하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이 믿음 준비 안 하시면 넘어져요. 예수님 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배도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월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을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용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말해요?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했거든요.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투합해서 요새는요 교회가 무슨 수양회 한다 그러면 골프채 갖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에 낮에는요 골프채 들고 다 같이 목사님과 같이 골프 치러 가요. 수양회 가서 미국에 난 한국은 몰라요. 자기네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인 수양회 거기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회개하고 더 새롭게 변화봐야 될 텐데 그게 수양회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욕된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같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 가서 배워요. 목사님하고 스케줄 잡아서 주중에 골프 치는 일 미국에 많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여자가 순리대로 할 것이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력이 불릴듯 해서 결국은 동성애자가 나오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가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이 그들 자신이 받은 거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에 결과를 그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물론 우리 기도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는 해야 되지만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사를 세우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미국에는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쳐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wrong이 아니라 difference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엄마가 둘이야. 나는 아빠가 둘이야. 가족 개념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 자녀 이게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엄마, 엄마, 아빠, 아빠라도 가족이야. 동생아자들이 아이들을 입양해다가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나는 엄마가 둘이야 아빠가 둘이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만 우리가 욕하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어떠냐 28절에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로부터 31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안에 해당 안 되시나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죠.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행동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이유를 대서 부모를 존경 안 해요. 뭔가 이유를 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정한 자, 영혼이 쓰러져 넘어져 가는 자에 대해서 무정해. 자기는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를 높이는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해. 이런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라.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이 생명으로 사는 자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회개해라 해요. 아니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불을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한 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의로 행하지 않고 불의로 행하면 이건 내게 임합니다. 내가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의로 살고 이 땅의 삶이 생명으로 살고 이 땅의 삶이 그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요. 회개를 하면 용서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애통하고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도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유익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있고 정말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부귀영화가 나를 만족시켜 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도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모래냐 바위냐의 차이일 뿐이지 죄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외는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정말 그 하늘의 복을 주는 준비한 이 길, 십자가의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어떤 논리로, 어떤 이론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나의 삶의 모든 지침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추어서 생각하고 비추어서 말하고 비추어서 행동하고 있느냐,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냐, 아니면 내 의가 역사를 하느냐, 내가 오늘도 정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발을 옮겼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할 것이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툭툭 올라오는 게 죄 사람이니까, 정욕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외면해 버리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다가 할 수 없이, 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채우는 회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겨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삶, 이런 사람이 되어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에는 정욕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정욕으로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넘치게 주세요. 육체의 것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영원히 삽니다. 매 순간, 매 분천마다 너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야.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